아주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의 제품들까지 다양하죠. 원리는 다 아래턱을 당겨서 귀두를 열어준 겁니다. 이 마우스피스류의 장점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냥 뜨거운 물에서 넣어서 나가맞춤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번거롭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기도가 적정한 수준까지 열려주는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 셀프로 하는 거는 그 위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 효과가 천차만별이죠. 내가 스스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구강내에서 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치아 위치를 틀어지게 맞춰주면 치아에 잘못된 외력을 가해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턱의 위치가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턱관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체형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위치를 잡았는데 잘못됐다, 치아를 보조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사용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즉, 이건 그때그때 상황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장치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형 장치의 단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 그리고 조절형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디자인이 나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조절형 제품은 내가 턱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치로 잡아놓고 거기서 차근차근 최적의 위치로 잡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거나 할 때, 이때는 좀 심해지잖아요. 이때는 좀 더 좀 당겨서 기도를 좀 더 열어주고,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살짝 줄여서 확장 정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체형의 단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 분리형 조절형은 그렇지 않고,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한쪽만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조절형 장치가 일체형에 비해서 장점이 아주 많죠.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이 복잡하고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일체형 제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구강장치는 첫날부터 아주 잘 적응한 사람도 있고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물질을 한가득 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맞춤형 제품은 어떻게 잘 맞추느냐가 이물감을 극복하고 적응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게 관건입니다. 마네킹이 있는 것처럼 이 호스를 통해서 압축기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코로 불어넣어서 이 기도를 넓혀주는 방법이죠. 이거의 장점, 도움이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양압기는 적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응만 잘하면 아주 심한 중증 무호흡증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양압기의 원리가 기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숨쉬기가 사실 답답하고요. 이처럼 얼굴에 뭔가를 쓰고 자야 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이 안경처럼 어떻게 보면 평생 함께해야 될 나의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매일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비수술적 방법은 간편하고 간단하고 편리한 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압기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임대할 경우에 보험이 되는데 수면무호흡증 확진이 되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를 받아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면무호흡증을 확진을 받아놓으면 보험을 가입할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긴 세월 동안 보험에서 불리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코골이 무호흡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수면당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술을 하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또는 몇 달 고생하고 나면 평생 그 효과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방법이죠. 수술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가 엄청 부어있어서 기도를 거의 막고 있다든지 목젖이 너무 길게 늘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해주면 수월하게 숨 쉴 수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술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목구멍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후유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도려내지 못하고 살짝 하게 되니까 재발도 좀 많고 효과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술이 두려운 이유는 통증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회복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부작용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신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로 넘어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 미각이 둔해져서 예전처럼 제대로 된 맛을 못 느낀 경우 이 목에 이물감, 뭔가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계속 하게 되고 신경이 되게 쓰인다는 분도 있었고 크고 작은 후유증과 부작용들이 있어서 수술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할 것도 아니고 간단한 기구로 해결할 수 있는데 고가의 양압기나 구강장치를 할 필요도 없고요.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각각 있거든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어학 수면전문과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